오늘의 캐리어 소개합니다. 참외. 오. 참외. 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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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. 오. 수박. 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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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티나고 물을 준비해. 작은 건 처음인데. 휘연아, 정말 이것만으로도 오늘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야? 왜, 못 할 것 같아? 아니, 그런 건 아니지만 왠지 좀 불안해서. 꼬야가 걱정되는 모양이구나. 그렇다면 휘연아, 요리를 빨리 만들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구나. 아, 꼬야, 이 꼬마 요리 밥만 라고 막 지금 꼴딱 삼킬 거면서. 정말? 그래. 하양 언니 그리고 친구들,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될지 궁금하죠? 자, 그럼 빨리 요리를 시작해봐야겠네요. 그래 휘연아,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? 네, 우선 수박 속에 있는 씨를 다 빼서 준비해놨어요. 싸라 싸라 성성성성 싸라 싸라 성성성성 싸라 싸라 먹음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성성성성 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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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일단 이렇게 수박은 잘게 썰어놨어요. 우와, 이 달달한 수박 냄새 코를 콕콕 찌른다. 누가 코에 아니랄까봐. 갈아줘야 해요. 이렇게 믹서에 잘게 썬 수박을 넣고 이제 갈아볼까요? 곱게 잘 갈렸죠? 어? 휘연아, 지금 수박 주스 만드는 거야? 아이 참, 수박 아이스 젤리라니까 갑자기 왜 수박 주스? 봐봐, 딱 주스처럼 보이잖아. 그래,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. 근데 오늘따라 우리 꼬야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걸? 당연하죠. 끝나자마자 착 먹으려고. 친구들, 꼬야처럼 요리하면서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당연하지. 자, 휘연아,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꾸나. 먼저 참외는 반으로 잘랐고요. 이제 이렇게 참외 뒷면을요 잘라주는 거예요. 어? 아까운 참외는 왜 잘라? 왜냐하면 친구들도 궁금하죠. 왜냐하면 이 참외가 나중에 젤리 그릇이 될 거거든요. 근데 참외가 길어지면 젤리가 다 쏟아지니까 참외를 잘 살 수 있게 한 거예요. 오호! 우리 꼬마 요리사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구나! 아주 좋아요! 네! 이제 젤리 그릇이 될 수 있게 참외씨를 다 파줄 거예요! 그럼 파볼까요?
옳지 옳지. 휘연아, 뜨거운 물이니까 조심조심. 네, 친구들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거니까요. 어른이랑 함께 하는 거 잊지 마.